16장 15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16절 16장 15절로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표적이 있는가? 제목을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설교 이 초두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를 한 두어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도 또 해드릴게. 인도의 경건왕은 어느 날 맹인들을 불러 모아 코끼리를 만지게 해주고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무처럼 생겼다고 대답하고, 다리를 만진 맹인은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진 자는 넓은 바위처럼 생겼다고 하고, 꼬리를 만진 자는 긴 동아줄처럼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들 맹인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팩트를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맹인의 코끼리 만지기 우환은 모든 팩트를 모아 전체적으로 판단할 통찰력이 없으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즉, 코끼리의 일부만을 만지기만 하고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없다면 코끼리 전체에 대해서 알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착각하는 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내교에서는 영적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구절을 근거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며 이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을. 그러면서 죄를 성슬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며 각종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는 행위로 믿음의 증거로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신앙행위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오늘 읽었잖아. 그죠? 읽어드릴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음의 표적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 제가 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 18절 구절은 아마 수천 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표적을 드러내면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이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그대로 읊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7개 세대로 나눠서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방식을 했다. 기적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 사실 우리네 교회는 자기들이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고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뭉갰습니다, 사실. 그거는 다 거짓이다 하고 뭉개고 그걸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자기들도 무능하니까 뒤에서 슬그머니 세대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겠지. 성령께서 저에게 내 믿음으로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을 세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대로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걸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냥 믿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고 그러시더라고. 내 믿음으로 드러내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열려서 지금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성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으로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킬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러겠지. 아, 그거는 신목사한테나 일어났던 일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을 믿을 생각이 없고 성경대로 살 생각도 없는 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다가 지옥으로 던져지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신약성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사인이나 캐릭터리스틱 마크라는 말. 사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표지. 캐릭터리스틱은 특징, 특성. 마크는 지금 얘기한 표적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증거를 얻는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증거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가짜다라는 얘기죠. 말장난이다 이런 얘기죠. 말의 성찬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말장난으로 끝나는 이 우리네 교회를 한번 보셔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국 가는 것을 굳게 믿으면 된대.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새 방언을 말하라. 이런 얘기죠. 방언.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가 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못하는 교인들이 없었어. 왜? 뭐 성경에 써있잖아.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물론 저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방언 찬송됐어요. 근데 쫄딱 망했다는 게 문제지. 인생만 망했나? 영혼까지도 망했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다녔던 교회가 대형교회 아닙니까? 중등부 교사들만 70명, 80명씩 됐어. 그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들도 별거 없었어.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인데, 은사인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쫄딱 망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귀신들의 계략대로 쭉 얘기해 주시는데, 귀신들은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뭐, 구약 성경에 보세요. 거짓 예언자들 많이 나오죠?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죽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영이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게 나라고 하면서 내가 거짓 예언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 속여서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면 이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거짓 예언을 넣어준 거지. 그럼 귀신들이 예언은 넣어줄 수 있는데 방언을 못할까? 어떤 게 쉬울 것 같아? 방언이 쉽겠어요? 예언이 쉽겠어요? 당연히 방언이 쉽지. 예언은 예언한 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말로 그냥 떠들어댄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들 못 만나봤죠? 기가 막혀요. 놀랍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귀신들한테는 안 당했는데, 요 예언하는, 요 성령님처럼 속이는 귀신들한테 그렇게 해서 당한 거예요, 제가. 아니, 그대로 일어나니까 제가 어떻게 안 믿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쫙쫙 읽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그런데 방언을 못할까? 제가 귀신 쫓아내면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방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 귀신 하는 방언인데 그러면 그게 성령의 방언이겠어? 이 방언이라는 말은 나라방 자, 말씀원 자란 랭귀지라는 말, 언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방언하는 이 처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끝에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은 전부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하러 와서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말을 이 사도들에 의해서 들으니까 기가 막혔잖아. 그래서 다들 술이 취했네, 놀라운 일이네, 그랬잖아. 전부 외국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네 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 없습니다. 전부 기이한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천사 방언이래. 뭐, 영어로 기도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영으로 하나니까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요 신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떠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는 신학자의 말을 믿지도 않고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난 사람의 말 따위는 안 믿습니다. 나는 성경 아니면 안 믿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믿어야지 신학자의 말을 믿으면 되겠어요? 물론 신학자의 말도 신학자의 주장도 성경적이고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장난이야. 자, 여기서 표적이 그냥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이라고. 새 방언. 새롭게. 뭐 저도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들어봤습니다. 거의 외국어 방언이고 새롭게 변합니다. 같은 말을 별로 안 해요. 들어봐도 제가 뭐 외국어 몇 개를 좀 뭐 할 줄 알아서 대략. 그리고 제가 또 영문과를 나왔잖아.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있는데, 외국어죠. 그런데 그게 자주 바뀌더라고. 아니, 그냥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에 해온 방언 바뀝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안 바뀌니까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방언은 뭐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 성령이 주신 선물. 그럼 누구한테 주셨을까? 기뻐하는 사람이 좋겠지. 의로운 자, 의인에게 좋겠지. 그럼 방언만 줍니까? 아, 사도들이 방언만 했냐고.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장애를 일으키고,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잖아. 방언만 했나? 아, 방언 쇼 하라고 준 거예요? 이 시대에, 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방언 주구장창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방언할 때 뭐, 영이 열린다나, 뭐, 어쩐다나. 좋아. 뭐, 느낌도 좋고. 기도할 때뭐 몰입되는 것 같아서 좋아. 그게 끝이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영혼 구원 됐어요? 그래서 제자가 양육됐냐고? 다 사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표적으로 주신 거요. 그런데 표적만 주고 끝날 리가 없죠. 안 그렇겠어요? 영성학교에 오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방언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럼 누가 와? 성령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 아, 성령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겠어? 그래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혼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성령 계신데 뭐하러 여기 와서 또 성령을 받는 훈련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질환자들, 고질병 환자들, 인생이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성령이 있다면 이렇게 망할 리가 있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성령이 있다고 뭐 믿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근데 제 인생이 폭망이고 해결이 안 돼. 자살하는 사람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있어? 아니,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낚시하러 다니다가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 찾아야겠다. 애걸복걸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서 내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만나? 뭐 교회에서 배운 걸로는 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뒤졌다니까. 그랬더니 수도 없이 나오더만.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 네 목숨,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뭐 찾으면 만나 주겠다.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기도. 그럼 성령이 없다고 인정해야 이 기도를 하지. 성령이 있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하겠어? 그래서 성령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방언이 아니다. 그거 가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방언을 인정 안 한대, 내가. 나 방언 인정해요, 왜? 성경이 써 있는데 왜 내가 안 하겠어? 그래서, 그리고, 아니, 훈련 끝나고, 어머, 성령님께서 방언 하시라고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어? 내가 뭐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훈련할 때는 당연히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 이렇게 산거 아니야. 가짜다. 내가 귀신들이 하는 방언 수도 없이 들었다. 자의적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냐.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고 끝나면 하든지 말든지, 어? 그건 뭐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방언은 평생 하는 사람 수도, 여기 온 사람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이 왔죠. 방언했던 사람들. 인생이 폭망하지 않았으면 여기 왔겠어요? 저도 귀신들이 하는 방언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귀신들이 하는 방언들은 대부분 이렇게 날카롭고, 이게 듣기가 좀 불편하고 거북해요. 대부분. 그래서, 야, 이게 방언을 가지고 혹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속이려고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방언을 하더라고. 속이려고 하니까 막 천사의 방언 저리 가라요. 그래서 내가 꿈깼습니다. 이걸로 분별이 안 되는구나. 뭐 성경에도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도 없고. 뭐 저는 귀신 방언을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제가 뭐 얘기를 편하게 하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귀신 방언 들어보기를 했겠어요? 귀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은 잘하는데 귀신은 몰라. 제가 늘 하는 버전으로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어. 딱 이겁니다.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귀신도 당연히 아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만 알고 귀신 몰랐던 위인들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목사들만 몰라. 그래서 뭐 양신 역사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 양신 역사. 양신 역사가 뭐냐면 나는 성경이 있다고 믿는데 귀신의 증거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두 부류가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양신 역사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집에 산다는 거야? 이게 말장난이에요. 자기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부리는 거죠, 억지로. 귀신은 모르니까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 거. 근데 그걸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뭐이 양반이 얘기하면 그런 게 있다. 뭐저 목사 얘기하면 그런 게 있다. 또 내가 얘기하면 또 신목사도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아, 참나 웃기더라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저는 중간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기적으로 증명이 보인다니까, 뭐. 제가 초창기에 방언 뭐 이거, 뭐그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아주 막 도끼를 들고 인터넷에서 댓글로 막 저를 가리키려고 막 기인이 아니냐 아주 댓글을 아주 막 도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내 귀신 들린 사람 몇명 보내줄 테니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 네, 그러니까 딱 접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런 사람도 나한테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결이 잘안 되니까 당신 그렇게 신령하다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거기로 딱 꼬리 내리더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든지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교회 문 닫아걸고 소리 질러 됩니다. 이런 사람 왜 데리고 갔냐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잘 보셔요.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엄청 뜨악해. 제 별명이 무당 목사예요.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한다고. 무당하고 똑같대. 아, 투스타가 얘기해 준 거. 투스타 출신.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거 하라 했잖아. 지금 내가 읽어줬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인데 믿는 자에게 유일한 표적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했고 사도들이 키워낸 제자든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다음에는 못하는 거야? 그냥 맛보기로 쉬어하고 끝났나? 성경책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 그냥 재미있는 까십거리를 읽으라고 낸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 귀신을 쫓아내냐고? 모든 사람들은 귀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못 들어봤죠? 성경적인 버전으로 바꿔드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적인 버전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안에 귀신이 잔뜩 있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아직도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고 그냥 살고 있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귀신이 정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웅구원. 귀신 쫓아내야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랴 마냐? 부패가 썩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생각입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죄로 부패되어 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변질됐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불행하고 살다가 다 지옥 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잘 아시잖아. 그래서 해결책을 솔루션을 마련해 주신 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럼 날마다 뭐 해야 돼? 에?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야지. 그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이라는 놀라운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쉬워? 맞잖아. 그래서 싸우셨냐고,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는 장식품이지 뭐. 목걸이다가 걸고 다니는 자매들이. 장식품이지, 뭐 싸우긴 뭘 싸워요? 아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 이제와 현재 이제와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셨지. 미래 이전까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까지, 물론 과거의 죄는 내가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겠지. 그런데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니까? 듣기 싫죠,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하는 목사 없습니다. 왜? 쫓아내니까. 아, 무슨 소리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영적 기도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어.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 이런저런 기절 뒤져가면서 짜깁기 해가지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회개기도, 영적기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예정론, 뭐야? 태어날 때 운명론이지, 운명론. 운명적으로 이미 가르마가 낮은 거지. 나는 이미 구원받을 운명이야. 이게 칼빈이 얘기한 거지. 너는 지옥에 갈 운명이야. 이게 예정론이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에스겔 33장 읽어보세요. 의인일지라도 자기 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정죄받아 지옥이 떨어질 것이고, 죄인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면, 내가 그 죄를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구원해 주기 또 약속 있잖아. 그게 무슨 예정서라고 180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칼빈 때문에 다 지옥 같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칼빈의 예언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교일은 오직 성경이고 그 언론을 홀리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성령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교리가 성경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제 말이 잘못됐겠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고? 내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귀신한테 잡혀있는 영혼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럼 바울한테만 한 거야,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거는 성령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자들이? 그것은 특정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래. 성경에는 귀신 쫓는 게 은사라고 한 얘기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귀신 쫓는 게 은사야, 그게? 모든 제자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잖아, 제자들. 오늘도 읽었잖아. 믿는 자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게 어디 성령사역자들이야, 믿는 자가. 그럼 성령사역자들 아니면 믿는 자 아니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평생 설교에서 못 들어봤죠.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성경 좀 읽으셔요, 좀. 그러니까 사꾼 목사들한테 평생 당하고 살지. 저는 사꾼 목사한테 안 당했습니다. 왜안 당했냐고? 그 전에 망했으니까.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방법. 내돈 없다고 하면 돼요. 뭔 얘기하고 막, 당신 지금 통장이 뭐, 범죄 조직이 어째 됐어요, 저째 됐어요. 아, 저돈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끊습니다. 가나, 돈 없는 교인들 사꾼 목사 절대로 안 나와요. 예, 목사들은 뭐, 돈밖에 보이는 게 없거든. 예, 부자들 교인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사꾼 목사라 그랬어요. 그냥 참된 목자 빼고 내가 이러니까 신 목사 저건 저만 다 맞고 지가 하는 말만 인터넷에 저는 그런 얘기 한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다 맞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을 분별해 봐라. 성경대로 분별해 봐라. 그렇게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짜 저한테 하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진짜인지 확인해 봐라. 아니면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여러분도 도망가야 돼요.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제가. 잘생긴 사기꾼. 원래 사기꾼은 좀 잘생겨야지. 못생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시어머님!
그럼 다 도망가. 좀 목소리 좀, 사모님.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성령 내주 하는 기도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양육하냐? 정예용사, 용사. 용사는 군사, 군인, 이런 뜻입니다. 정예가 붙었지. 보통 군인이 아니야. 아주 탁월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 워리어. 영어를 좀 쓰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역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군인 하면 눈빛이 흐려져 또. 게임을 해봐야지. 또 워리어를 잘 알지. 그래서 정예용사의 특징은 뭐야? 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는 기본입니다. 그게. 그거 없으면 정예용사 안 돼. 그럼 당연히 귀신 쫓아내야지. 그래서 귀신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공격해서 망가뜨리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잖아. 아, 이거 두 가지도 다안 했는데 벌써 50분 다 됐네.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2시간씩 동안 드리냐고 막 나한테. 처음에. 무슨 찬송을 1시간 동안이나 드리냐. 처음에 내가 이 방송 시작하니까. 아, 준비 찬송 한 10분이나 15분 하고 끝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자 왔어. 예배는 언제 드려요? 제가 왜 찬송을 1시간 동안이나 하냐고요? 그게 예배니까. 예배가 뭐여 도대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온 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찬양 시간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목사는 별거 없어. 뭐 옆에 허접하게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거지. 찬양 사역자. 내가 지금 옛날 찬양 사역자 뭐딴 데로 가버렸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배의 주인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주인공이야, 두 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뭐 설교 열심히 듣는 것도 뭐 예배가 될수 있겠지. 뭐 기도도 예배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배는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온 교인이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 한 시간 넣은 거예요. 내 사역만 하고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허접할 것 같아서 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할것 같아가지고 내가 설교 좀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그랬어. 뭐 사람이 가르치는 걸뭐 신경 쓰고 있어. 성경이 여러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려야 된다. 뱀이 뭐겠어요? 당연히 귀신이겠죠. 사탄 마귀를 뱀이라 하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나오잖아.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뱀을 집어 올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만,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이게 뱀을 집어 올리는 거죠. 뱀이 살았으면 집어 올려지겠어요? 독사 여러분 한번 집어 올려봐. 뱀을 죽여야지 들어올릴 수 있겠죠. 죽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열어주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쭉 있는데, 뱀이 죽어서 껍질하고 뼈만 수도 없이 널려있는 거예요. 널려있어. 그 얼마나 더럽겠어. 뱀 죽은 껍질. 우리 여자들은 그것도 멋있다고 가방에다가 또 막. 뱀 죽은 껍질을 그거 막다 해가지고 막 이게 얼마짜리 백인 줄 알아? 아, 딴 동네 가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큰 우물 같은 데 있고, 거기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 파이프가 산업용 파이프. 그냥 일반 수도 꼭지가 아니야. 그래서 문을 틀어가지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청소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다. 나중에 수도 없이 얘기해 주셨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귀신만 쫓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가리키잖아. 귀신과 싸우는 법을. 그죠? 그래서 귀신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고,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고, 공격 계략에 대해서 뭐 책으로도 썼고, 뭐 수시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영하고 양하고 비슷비슷하네.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밑에는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그게 전쟁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악한 영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시키지 않아.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금까지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야.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종교 용사 군사들을 양육해서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들을 양육하는 곳이라니까. 당연히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경꾼으로 온게 아니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농약을 한번. 예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기 부모와 아들, 이게 자녀 셋이 살았는데, 아버지만 교회 안 다니고, 이 어머니하고, 이 자녀 셋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제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 안 다녀.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증명해 보이겠다 하면서, 아버지 진짜 우리가 안 죽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하고 농약을 다 마셨어. 어떤 일이 생겼게? 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게 신문이야.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아니, 성경에 있잖아. 믿음으로. 아, 믿는 자에게 표적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 어린 애들이 진짜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순교에 순교를 각오하고 동약을 마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눈 팔다가 못 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자기 의로. 부지 불식간에 마시면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난파돼가지고 불을 피워놨다. 추우니까 독사가 물었어. 그러니까 그 마을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 공의가 이게 살인한 자로다. 예. 근데 겨우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 만약에 바울이 독사를 딱 쓰더라고. 여기 독사 있죠? 나는 물론 안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죽었겠지. 그겁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5장 2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1절이 7절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 사역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들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복음서의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역하고 나서 알게 됐죠. 하는 일이 맨날 귀신하고 싸우는 일이었어. 귀신한테 당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귀신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이를 갈아요. 뭐 가끔씩 말하는 귀신들, 들린 사람들 오잖아. 예. 한번 누구였나 이름을 잊어먹었네. 한성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귀신한테 말장난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얘가 사악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저를 아주 저주하더라고. 내가 너를 못 죽이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 저는 사실 사탄의 표적지입니다. 정의용사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의용사는 전쟁터가 여러분 집입니다. 항상 귀신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게 정의용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게? 네, 포로입니다. 포로.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이. 안 싸워도 이미 죽은 목숨이지.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과 재앙과 이런 극한 전염병, 요즘 코로나 뭐 대단하죠. 선생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얘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 지도하는 영은 기도하는 종을 하루 종일 사수하고 있다. 지도하는 영은 성령님이고 기도하는 종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들이 기도하는 영들을 돕고 있다. 부리는 영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 일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영상학교 열고 위험한 일 많이 있었죠. 나 하진이 정화주에 빠졌던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아무도 못 봤는데 정화주 깊이는 2m가 넘어요. 그런데 입구가 이거는 통으로 1.5m로 들어, 조그마한 통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걔가 그 뚜껑 거기서 장난치다가 뚜껑이 뒤집힌 바람에 관으로 쑥 1.5m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정화조 2m가 넘는 거기에 빠진 거죠. 본 사람도 없어. 자기 동생, 그때 예인이가 말 못할 때인데 동생이랑 마주보고 놀다가 그렇게 됐던 거. 그래서 오빠가 밑으로 빠졌으니까 얘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래서 우는 소리를 듣고 방언의 자매가 나가서 왜 우냐 그랬더니 오빠가 여기 쑥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배집사님하고 누가 건졌지? 아, 금화형제. 금화형제가 뒤에 다리 붙잡고 통로가 이렇게 2.5m니까. 그랬더니 이 하진이가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근데 이 정화조 안쪽에는 어디 잡을 데가 없어요. 정화조 통 안쪽에는 잡을 데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그리고 숨을 쉴 데도 없습니다. 물이 꽉 차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화조 새로 묻어가지고 물만 꽉 찼었죠. 아직 가동을 제대로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시작되었어요. 물은 꽉 찼죠. 그 나중에 사진이 건져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 발판이 지금은 쇠로 됐는데, 그때는 이제 임시 발판 플라스틱을 해놨었거든요. 그게 뒤집어지면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1.5m 이렇게 쭉 미끄러지면서 물에 푹 빠진 거잖아. 정화조 길이가 2m가 훨씬 넘거든요. 걔 키는 뭐 1m나 조금 넘었겠지. 그러니까 한참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누가 이렇게 밀어주더래, 이렇게. 그래서 올라왔대. 쭉 올라왔대. 올라왔는데 올라와도 그 입구 쪽으로 와야지 숨을 쉴수 있지. 다른 데는 구멍이 없어요. 말하자면 얼음장 밑에 빠진 거하고 똑같죠. 근데 거기로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이 정화조 FRP를 두 개를 겹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접착하는 부분이 약한 0, 막 1mm, 2mm 뭐그 정도의 약간 그 돌출 부분이 있었나 봐. 그거를 팔로 이렇게 대고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돌출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걔가 거기서 살지 못했다면 영상이 문닫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영상 결국 뭐 최근에도 우리 이장님께서 저를 절도 혐의로 고발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얼마나 막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귀신들.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동네 우리 이장이 나보고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막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현수막, 오자마자 현수막 5개씩 걸어놨어. 신목사 거짓말쟁이. 집단 민원을 넣었는데 인터넷에 이게 떴더라고. 민원 내용이. 읽어보니까 내가 교인들을 꼬드겨서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라고 써놨더라고. 그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온화한 모습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뭐한두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숙식도 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방송으로 전부 다 해놨거든요. 여기서 하는 100% 전부 인터넷 방송으로 전부 중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매일 올립니다. 매일. 책도 작년에 책 5권 썼어요. 작년에만 5권 출판했다고. 너무 심심해서 올해도 한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어제 시간이 남길래 3시간 동안 책한권 썼습니다. 거짓말 같죠? 궁금하면 간사님한테 물어봐. 3시간 동안 다 썼다는 게 아니고, 3시간 동안 옛날에 준비했던 것을
뭐야, 그것을 이렇게 맞춘 거지. 책으로 쓸까 쓸까 하다가 제목이 뭐 있는 줄 알아요? 궁금하지? 500원. 내가 체험한 25가지 귀신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지? 제가 귀신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아주 엑기스만 25가지 골랐어. 책 나오면 돈 주고 사봐야 좀. 거저 그냥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말고. 다섯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병사한테 제일 쉬운 게병 고치는 거잖아. 왜 병을 고쳐야 되냐고?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니까. 귀신 쫓아내면 당연히 병 고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천사가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싸우는 천사와 이렇게 병을 치유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시다. 그래서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는 것들은 귀신 뽑아내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간접 공격해가지고 망가뜨린 것들은 치유하는 천사가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암에 걸렸다. 암을 일으키는 게 귀신의 간접 공격이 많습니다. 직접 공격 경우도 가끔 있고. 간접 공격에서 이미 장기가 다 파괴됐다 그러면 귀신 쫓아내도 이거는 뭐 이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그렇지만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수술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 행위들은 몸의 자생적인 회복 행위를 돕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 새살이 돋게 하는 게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새살이 돋는 거잖아. 자생적인 능력이죠. 회복 능력이지. 아니, 뭐 암세포 그래 잘라냈다고 봅시다. 그래서 꼬였어. 새살 안 묶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죽어요. 귀신들이 일단 이게 일반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데가 뇌입니다. 뇌. 그래서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를 장악해서 조종하거든요. 그리고 뇌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 이거 완치 안 되는 병이라는 거잘 아시잖아. 영상학교에서는 전부 이 정신질환 환자만 와. 왜? 해결을 못 하니까. 다른 것들은 병원에서 해결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가 뭐안 오지만 뭐 정신질환자들은 우울증, 정신분열 많이 왔죠. 지금도 오고 지금도 있어. 아마 이 얘기하면 또올 거야 계속. 귀신을 뽑아내면 정신질환이 치유가 되고 완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하는 걸 보시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잖아. 수도 없이 나오잖아. 그걸 증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뭐 얘기를 많이 못 하겠네. 내가 여러분 영양가가 아주 뭐 쩐득쩐득하게 하려고 제가 막 설교문을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했어요. 믿음의 표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에요.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기적을 1000번이 넘게 경험했다고 처음에 동영상에 인터넷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렇게 내가 뻥치는 목사들 수도 없이 봤는데 저처럼 아주 대놓고 뻥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상학교 열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일어난 기적만 수백 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처음 했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아직 영상학교 사역이 아직 안 열렸어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뚜껑 땄습니다. 이제 진짜 사역은 코로나 끝나고 시작됩니다. 얘기했잖아.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유리하고 방화하는 양들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터지기 전에는 유리하고 방화하는 양들 안 왔습니다. 뭐 아픈 양들만 왔지 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양들이었어요. 코로나 이제 끝나면 교회 반토막 납니다. 믿음이 쉬어가지고 다들 교회에 있어도 아무 답 없지.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 보내주겠다고.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가 사람들 줄어드는데 우리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정의용사가 되고 전부 코치가 되고 여러분이 전부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많이 세워라. 너 번아웃 된다 그러셨어. 참 믿기지 않았지. 번아웃 된다 하시더라고 저한테. 사람들도 없는데. 뭐 지금도 번아웃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정형사로 만들어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형사로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가슴 뛰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십조이 그렇게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 우리 영상교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nk you.